한국인들이 외국인들과 어울릴 경우 항상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체력은 무한대냐는 것인데요. 우리는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술을 마시고 놀아도 다음날 가장 먼저 일어나서 출근하고 나고 오늘 끝내기로 한 일을 끝마치지 못했을 경우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하고 나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점들은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고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자면 이건 한국인들이 강철 체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성실과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인들의 이런 부지런함은 세차를 할 때도 잘 엿볼 수 있는데 사실 각종 흠집과 오물투성이인 차가 즐비한 외국의 도로와는 달리 한국의 도로에서는 지저분한 차를 보기 힘들 정도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성실하게 세차를 하곤 합니다. 심지어 새벽이나 주말 이른 시간에 세차장에 가더라도 사람이 꽉 차서 세차를 못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차량 관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몹시 유명한데요.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의 새벽 세차 장면은 몇 번이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많은 외국인들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죠. 한 외국인은 내 한국인 직장 상사는 외부 세차 4시간, 내부 세차 2시간을 투자해서 총 6시간을 세차장에서 보내며 이걸 매주 반복한다고 한다. 나는 내 상사의 차에 대한 애정보다 이러한 시간을 매주 투자하는 그의 성실함이 더 놀라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의 반도 따라하지 못할 거야 라며 한국인들의 성실함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은 차량 관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세차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나 과연 그들이 세차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한 이탈리아인이 작성한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 한국은 정말 여자가 살기에는 최고의 나라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탈리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그중 나는 한국의 대중교통에 몹시 만족했는데 한국의 대중교통은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차량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거든. 그러던 중 나는 한국인 친구의 차를 타고 동해바다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때 본 바다 풍경이 잊히지가 않아서 나는 돈을 모아 현대차를 구매하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차를 타게 되니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한국인들은 전부 새 차를 타고 있었던 것인데 너희도 알다시피 이탈리아는 자동차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지? 그 명성에 걸맞게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이탈리아에서 있을 때 내 아버지와 오빠 또한 차에 미쳐 있어서 내게도 차량 정비나 새차 등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곤 했거든.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은 몹시 게을러서 자기 차에 흠집이 나거나 흙탕물이나 각종 오물자국이 묻어도 1년 이상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도로에는 정말 폐차 수준의 그저 바퀴만 달린 고물들도 많이 보이곤 해. 하지만 한국인들은 몹시 잘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다들 새 차를 타고 있었고 나는 그냥 그들이 부자라서 차량을 빨리빨리 바꾸는 거구나 싶었다. 그러다 한 번은 직장 동료의 집들이에 참석하게 됐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어 있더라. 나는 서둘러 도로를 달렸고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도 어떤 장소에 사람이 몰려있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 그건 세차장이더라고. 어떻게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차를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놀라서 구경을 하러 갔고 그곳에는 도대체 여기서 몇 시간을 있었던 건지 몰골이 말이 아닌 한국의 아저씨들이 새벽에도 세차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열정을 본 나는 홀린 듯 내 차량의 세차를 시작했고 내가 10분 만에 모든 세차를 마무리할 때도 한국의 중년 남성들의 세차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저씨들을 유심히 보니 거의 전문 세차 기술자 이상으로 완벽하게 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 정도면 장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이들은 경이로운 세차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어. 장담건대 손기술이 좋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기술자들도 한국의 평범한 아저씨 앞에서는 그저 아마추어가 돼버릴 정도로 한국인들의 기술은 정말 대단했어. 나는 넉넉히 그들의 엄청난 손기술을 감상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어떤 아저씨가 세차를 왜 그렇게 하냐면서 내게 접근했다. 그 아저씨가 내게 말을 거는 동시에
근처에 있던 중년의 남성 3명도 내 차량에 접근했고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내 차량을 완벽하게 세차시켰어. 내게 세차 방법을 알려주려는지 그들은 계속 내게 뭔가를 말하는 듯 했으나 4명이 동시에 뭔가를 알려주니까 나는 그들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더러워졌던 내 차량은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지?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려던 찰나? 이 아저씨들은 자신들이 5시간째 세차를 하는 중이라 힘들어서 제대로 못해줬다며 다음 주 주말 아침에 제대로 세차해줄 테니 이곳으로 오라는 말만 남기고 쿨하게 돌아서 버렸다. 내 차량이 그들의 손길을 두 번 거쳤다간 차량의 도색이 전부 벗겨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세차장에 다시 방문하진 않았지만 한국 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왜 전부 새 것 같아 보였는지 그 이유만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매주 세차를 하고 세차도 몹시 열심히 하니까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였어. 새벽에도 주말 아침에도 이들은 경이로운 부지런함으로 자신들만의 건전한 취미를 즐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도움을 베풀어준다. 비록 나는 도망가긴 했지만 자신의 차량을 아끼는 만큼 남의 차량도 아껴주는 한국인들의 감동적인 태도는 내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나를 위해 힘써준 한국 아저씨들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이건 이탈리아에서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약간의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아, 내가 이 일화를 엄마에게 말해줬더니 엄마는 내게 여자 혼자 새벽 1시에 미쳤다고 나돌아다니냐면서 나보고 당장 귀국하라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엄마를 이해시키길 포기했지. 한국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니까 말이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인들의 이런 정문화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요. 사실 세차장은 한국의 정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세차가 익숙지 않거나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엉거주춤 서 있으면 꼭 몇 분이 다가와서 세차를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시며 직접 세차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어머니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간다. 새벽에 건장한 남성들이 가득한 곳에 제 발로 걸어가다니 도대체 너는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 거야? 사실 아무리 글쓴이가 여자라도 한국인들에겐 글쓴이가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이야. 내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다. 그저 세차를 해주는 척 물만 대충 뿌려주고 돈을 요구하는 일이면 몰라도 말이야. 사실 그게 당연한 거지. 누가 남의 차량을 무료로 세차해주겠어? 이건 그냥 한국인들이 이상한 거야. 하지만 이런 그들의 문화는 글로만 봐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오지랖이 우리를 또 감동시키고 있구나. 자신들도 힘든 상태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저렇게까지 해주다니 도대체 한국인들은 우리를 어디까지 감동시킬 거야? 이외에도 한국을 방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대가 없는 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한국인들은 정말로 세차를 4시간 이상씩 하고 최소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차 트렁크를 열어보면 세차용품들로 가득하지. 한국인들은 정말 깨끗함에 미친 민족이야. 저는 세차를 하려고 마음먹은 지 1년째인데 아직도 세차를 못하고 있어요. 일이 끝나면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주말에는 자느라 세차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은 깔끔함에 진심인 민족이라 더러움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주 세차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외에도 그들은 날마다 다른 옷을 입으며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일도 없죠. 제가 세차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징크스 때문입니다. 세차만 하면 꼭 새똥이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비가 와서 흙탕물이 튀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혹시 저 같은 사람 있나요? 그건 그냥 당신이 게을러서 안 하는 건데 핑계를 대는 건 아닌가요? 당신은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국인 아저씨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갔더라도 당신은 음료수 하나라도 대접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식 예의이기 때문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